사실 네, 얼마 전 이 박지우 씨 출트 패션은 그 블랙 슈트와 티셔츠로 이렇게 매치를 하셔서 타이를 안 메고 흔히 말하는 노타이로 연출을 하셨는데요. 다리가 다리인 만큼 평소보다 화려하게 이렇게 연출을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네, 이 장면을 보고 사건에 대한 반응보다 박지우 멋있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다고 해요. 네, 좀 걱정스러운 반응이 네 있을 수도 있겠어요. 그렇죠. 네. 평소에 그 재벌 역할을 많이 해서 그런지 평소 옷차림은 화려한 편이었는데 출두할 때는 굉장히 좀 절제된 수트 차림인데요. 타이를 하지 않고 셔츠 소매가 좀 나와 있는 게 저는 눈에 뜨이더라고요. 아마도 일반적인 길이보다는 조금 좀 여유가 있었던 핏인 것 같고요. 타이 없이 약간 조금의 흐트러진 느낌들이 본인의 심정을 조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수트색으로 블랙, 검정을 선택을 했잖아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건가요? 사실 그 기본적인 룩으로 블랙이 주는 가장 절제된 느낌, 네. 그리고 왠지 믿음? 좀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블랙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.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출두했던 고영욱 씨 패션도 블랙 수트의 노타이 차림이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법정에 그 다툼이 있어서 나왔던 이병헌 씨 옷차림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. 그 이병헌 씨가 수트가 참 잘 어울리는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사실 키가 모델처럼 크진 않죠. 크진 않죠. 근데 입었을 때 수트가 참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 나오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남성분들이 옷을 연출을 했을 때 그 보이는 위티드트, 자신감, 태도 네. 자신감.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당당함이 아마도 약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볼 때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포인트를 주셔서 오히려 괜찮았던 것 같아요. 블랙 수트에다가 빨간 선글라스를 매치하셔서 오히려 조금 패션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당당함을 좀 어필하지 않으셨나 싶거든요. 블레임룩에서 가장 자기 자신을 유니크하고 재미나게 또 표현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. 어떤 분이죠? MC몽 씨. MC몽 씨라 그래야 되나요? 네. MC몽 씨. 네. MC몽 씨는 사실 상체에서 보이는 컷은요. 다 블랙룩으로 가장 기본적인 블레임룩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시면 아주 컬러풀한 양말과 네. 그리고 스터드 장식, 이 찡장식이 되어 있는 슈즈까지 연출을 해서 뭔지 패션을 하는 분들에게는 아 유니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. 일반적으로 본 분들에게는 저런 장소에 저렇게 입고 나올 수가 있어라는 또 지탄도 받았죠.